아이고 친구, 친구야 거기 흙이 없는데. 안녕 브리니들 부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바로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짜잔, 여기 있는 친구들은 바로 비어디 드래곤 중에서도 약간 색깔이 하얀색 계열로 나오는 윗블릿 또는 하이포 트랜슬 제로라는 친구들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요번에 수입이 오면서 부루가 키우기 위해서 딱 5마리 정도만 제외하고 다 분양을 했는데요. 자, 이제부터 빠르게 사육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급반 여러분들은 여기 영상을 보시면 되고, 이제 중급반 여러분들에게 정구르만의 약간 꿀팁을 좀 더 알려드리자면,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바닥재를 굉장히 다양한 걸 많이 씁니다. 뭐 모래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바크나 코코피트를 쓰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신무지 쓰시는 분도 있고, 뭐 강아지 배변 패드 쓰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과습방지 패드만 쓰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부루 같은 경우에는 체의 먹성이랑 환경 적응력을 보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처음에 이제 초급자분들이 보통 샵이나 이제 개인 분양을 받을 때, 아니면 이마트에서 분양을 받을 때 그냥 추천해 주는 것만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게 정답인 줄 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개체가 세팅을 했을 때 잘 적응을 하고 밥을 잘 먹고 성장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봐줘야 합니다. 자,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하나를 말씀드리자면, 전에는 제가 과습방지 패드를 썼었어요. 그랬더니 먹이도 먹지 않고 잠만 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코코피터와 바크를 깔아주고 이렇게 물그릇을 이렇게 만들어서 배치를 해줬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도 마시고 여기 올라와서 온욕도 하고 배변도 보고 하면서 먹성이 많이 올라오게 되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 비어디 드래곤이나 많은 생물들은 어느 정도 자료가 있지만 그 자료들이 100% 정답은 아니고 개체들마다 조금씩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보통 건개도마뱀이라고 해가지고 신문지만 깔아도 된다는 얘기가 많지만, 신문지만 깔아도 잘 사는 개체가 있는 반면에 이 친구도 베이비 때 먹성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반건개라고 하죠. 바닥재에 습도를 올려주니까, 그리고 흙을 넣어주니까 그때부터 먹성이 많이 올라오는 모습을 봤어요. 자, 두 번째 꿀팁은 바로 물그릇과 주기적인 온욕인데요. 여기 보는 것처럼 많은 생물들은 이렇게 물그릇을 배치를 해둡니다. 물론 여기도 해놨고 저기 아래도 해놨고, 이렇게 많은 생물들에게 물그릇은 필수이지만, 당연 이거를 이용을 잘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이용을 잘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정기적으로 미온수로 온욕과 일광욕을 동시에 시켜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세 번째 꿀팁입니다. 자, 비어디 드래곤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짝짓기를 하지 않아도 땅을 파서 산란을 하려는 암컷들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 여러분들이 맨날 물어보는 게 있어요. 아, 이 친구 알을 낳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땅을 파는 행위를 보이게 되면은 땅바닥에다가 흙을 굉장히 많이 깔아주게 되면 친구들이 땅을 파는 행위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 흙이 많은 곳에 산란을 하게 되는데요. 그 알들을 며칠 동안은 함께 둬도 되지만 추후에 인큐베이터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자면, 암컷들이 땅을 파는 행위를 하게 되면 흙을 높게 깔아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부루만의 네 번째 꿀팁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비어디 드래곤 친구들의 은신처를 이렇게 파충류 용품으로 대용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공사장에 있는 빗돌로 이용해서 이렇게 일광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 칸으로 해서 한 네다섯 개를 쌓아주셔도 충분히 성체들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꿀팁은 바로 합사가 되냐 안 되냐입니다. 자, 보통 비어디 드래곤은 육식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배가 고프게 되면 서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넉넉한 먹이와 넉넉한 은신처, 넉넉한 공간을 두게 되면은 두세 마리까지는 일정 시간 동안은 가능하지만, 가끔 성격이 싸나운 친구들은 바로 싸우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합사를 하시게 된다면 넉넉한 먹이를 넉 제공해 주는 게 좋고요. 귀뚜라미를 풀어놓게 되면 귀뚜라미가 비어디 드래곤 꼬리를 신경 없는 부분을 갉아먹어서 꼬리가 절단될 수 있기 때문에 개사료를 중간중간 넣어놓으시면
드라미가 사료를 먹지 비어디 꼬리를 잘 내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아이고 예쁘다. 너네 여기 탈피 껍질 뭐니 이게? 이런 거 좀 잘 떼라. 어이구. 자, 이렇게 간단하게 브루가 꿀팁을 알려드렸는데, 기본 사육 정보는 우리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 카드 누르시면 링크가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번에는 중급자 코스였는데 그냥 저만의 꿀팁을 전달해드렸고, 또 나중에 알 낳고 인큐베이터에 옮기고 그런 모습을 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 봐요. 안녕.